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팅. 지적질. 아, 좀 이상하네요. 손가락 질. 네, 우리나라 말로 좀 애매하네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되게 주어요. 자, 동명사 주어 단수 allows 허락해줘. allow it to be죠. 아이들이 to exchange 하는 것을, 교환 하는 것을. 자, 정보를. 자, with those를 해서 those people 줄임말이죠. 일반 주어예요. 자, 사람들인데. 자, around them. 자, them이 말하는 건 아이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 is은 또 뭐예요? is은 저 포인팅이죠. 저 포인팅은, 자, is on social, 사회적. 그리고 communicative는 의사소통의 behavior, 행동이다. 자, 아이들은 never point, 절대 지적하지 않는데. 자, when they are alone, 그들이 혼자 있을 때는. 자, 일단 애들이 왜 손가락질 하는지에 대한 general information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this 찾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에 가리키는 것은 저 불리는데 도구적인 포인팅이라고. 자,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가 포인팅 안 나왔어요. 지금 제너럴만 나왔지. 얘는 구체예요. 구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 다음 B 보시면은, 자, indeed. 일단 지시대명사가 나왔죠. 지시대명사 나오면은 연결하기 굉장히 쉽죠. 여기서는 baby라고 잡으면 되죠. 자, 정말로 아이들은 첫 번째로 활동적으로 이끌어 너의 관심을, 그들이 지적하기 전에 보증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이 알려지도록. 일단 B가 굉장히 또 쉽네요. 강력한 후보입니다. 자, when you hand him, hand는 give의 뜻이요. 손으로 건네줄 때. 그거 나온 적 없죠. 일단 우리가 강력한 후보인 B가 시작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꺼번에 갈 수 있나요? 아, 없네요. B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indeed, 빈칸 주의하시고. 정말로. 자, they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자, 아이들은 will first. 첫 번째로. 아이고, 여기 아니네요. 자, 아, 망했다. 지우고. 자, will attract 동사원이요. 자, 첫 번째로 actively 하게 attract 해. 활동적. 뭐, 활동적이라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죠. 적극적이 더 좋겠습니다. 한국말은. 적극적으로. 자, attract. 이끈다. 자, 이끄는데 너의 관심을. 자, before 아이들이 지적질 하기 전에. to ensure은 to 부정사 부사의 용법이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ensure 하기 위해서죠. 보증하기 위해서. 자, then 아이들의 행동이 will be pp. 주목받게 되어지도록. notice. 자, 대략. 그래서 around는 about의 뜻이에요. 약. 6개월 때. 자, 아이들은 시작하는데 begin 뒤에 목적어죠. 자, 포인팅 하는 것을. to the object, 물건들. 자, out of는, 우선은 out of reach죠. 도달하지 않는 그들의, 뭐 그들이 도달할 수가 없는. 자, in order to 혹은 so as to 똑같죠. to 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convey, 전달 하기 저 위에서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용법의 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 specific은 구체적인 요구.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쳐줬으니까. 아까 보시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A에. 자, this form of pointing 있죠. 구체적으로 물건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러한 포인팅은 is called 수동 불려지는데 instrumental 도구적. 아유, 완전 섭질하네요. 도구적인. 자, 포인팅이라고 알려졌다. 자, 그리고 리프레젠트에서 실제 주어. 아까 포인팅이 주어였고 주어 1번 is예요. 단수. 그 다음 리프레젠트 동사 2번 단수예요. 대표. 대표하는데 매우 구체적인. 그리고 intentional 의도적인. 자, means 의도. means에서는 수단. 민에 S가 붙으면 수단으로 바뀌어요. to an end action. end는 수단 목표. 목표
들어가나요? 아, 표표! 망했습니다. 자, 목표란 뜻이에요. 엔드가 끝이란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 뭐, ends justifies means. 이런 뭐 속담 있죠, 우리. 그래서 우리,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means에 s 들어가면서 수단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엔드는 또 목표로 바뀌어요. 자, 이것은 다시 보시면, 이러한 뭐가 형태에 가리키는 것은 도구적인 지적질이고, 그리고 이 지적질은 대표하는데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수단을 끝에 목표가 되는 행동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the resulting 하면은 결과적, 자, 결과적, 결과적인, 자, response 응답, 자, 응답인데 from parents. 그 다음 동격이죠. 자, 그럼 결과물이 뭐야? To pick up the toy. 장난감 들어서 hand. 기부의 뜻이에요. 저 주는데, is은 장난감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 자, 실제 주어는 the response. 응답은 동사. is predicted 수동. 그래서 해석은 예측된다. 예측된다. 들어가나요? 아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confirmed. 확인된다. 그래서 PP로서 둘 다 여기 예측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 자, within a few months 몇 달 내에. 그러나 자, 너는 아마도 may 조동사 be perplexed PP로 썼어요. 그러면 perplex 당혹, 당혹되어지는데 당혹은 혹이죠. 자, by new reaction 새로운 반응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이 가리키는 거 오 이제 알겠어 싶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게 시작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맨 마지막은 C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when you hand him, 너가 줄 때 아이에게, the toy, 장난감인데, he was pointing it. 너가 지적하고 있는 장난감을 줄 때. 자, he는 baby예요, 여기서는. 우선, boy라고 해야 되나요? baby로 갈게요. 자, 이 남자아이는 아마도 look, 보이는데, 저 look 뒤에 형사 썼죠. displeased, not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기쁘지 않게. 기쁘지 않게 우와 신기하네요. 기쁘지 않게 보이고. 자, 그리고 push it away 치우다. 장난감을 밀어서 치워버려. 자, 너의 frustrated 한 little one은 baby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좌절된. 자, 좌절된 너의 작은 아이가 is feeling 느끼는 중이야. 자, cross는 짜증. 건너다 뜻이 아니고 기분으로 할 때 보통 짜증난다고 해요. 저 왜냐하면은 제가 this time 이번에는 너가 did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줘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 짜증낸단 말이야. 자,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경우에. 아니죠. 아, 맞죠. 아이가 지적한 거를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자, he 아이는 sharing 공유하는 중이야, 경험을. 자, by ing, showing, 보여줌으로써. it, is은 뭐를? 경험을 너에게 보여줌으로써. 자, to you, 자, not asking,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to be given to him. 자, 그래서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무언가인데 형용사용법이죠. to be pp, 형용사용법 플러스 ppp예요. 주어져야 되는데 그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가리키는 게 아, 아빠 저 장난감 재밌어요 하고 포인팅 하는 거지, 그걸 갖다 주세요 하고 포인팅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 이런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뭐 아직까지 학생들이 읽어서 도움될 건 없지만 부모들한테 유용한 정보네요. 자, 여튼 이거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17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물건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동의 의미.